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여러분, 척추뼈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바로 33개가 있습니다. 이 척추뼈 33개는 하나의 기둥을 형성하면서 우리 몸을 떠받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모든 관절은 두 가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성. 두 번째, 유연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척추 관절이 부드럽게 또는 힘을 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척추 관절의 부드러움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 관절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척추뼈 마디마디를 분절분절 스트레칭하는 아주 시원한 스트레칭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척추뼈를 보면요. 뼈와 뼈, 이렇게 하나하나 마디마디가 다 관절인데요. 여기를 잡고 있는 근육, 그리고 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척추를 움직일 때 이런 것들을 통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 스트레칭에서는 이 관절 마디마디 하나를 따로따로 다 나누어서 스트레칭하는 아주 재밌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벽 앞에 서시고요. 벽에서부터 한 뼘 정도 앞으로 뒤꿈치가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가볍게 몸을 뒤로 붙이는데 엉치뼈, 등, 뒷머리가 벽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척추 곡선은 S자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목 부위와 허리 부위는 약간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붙인 상태예요. 그리고 허벅지, 특히 뒤허벅지의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척추의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다섯 번을 하시는데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팔을 늘어뜨리면서 후, 척추를 인지하시면서 편안하게 힘을 빼시고요.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척추를 집중해서 느끼는데 몸이 하나의 기둥처럼 되어 있지만 이걸 마치 구슬목걸이를 하나하나 떼서 벽에서 떨어뜨려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듯이 천천히 몸을 순서대로 떼서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에요. 자, 이걸 아주 정확하게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코끝을 내리는 거예요. 코끝을 1mm라도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후. 자, 보셨나요? 코끝을 후 살짝 내려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꿰는 겁니다. 그래야지 위에서부터 척추의 움직임이 순서대로 일어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개골 움직였죠?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천천히 떼고요. 순서대로 목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척추의 긴장을 푸시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목이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앞으로 구부러지죠. 그러면 지금 현재 목 아래쪽, 등 위쪽이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척추 마디마디마디를 집중하시면서 벽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한 분절 한 분절 떨어뜨리겠습니다. 벽에서 척추가 하나하나 떨어진다는 걸 최대한 집중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마치 벽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숙여지듯이 순서대로 숙이는데 자, 허리 쪽에서 이제 숙이는 동작이 일어나다가 어느 정도 다 내려가서 허리가 팽팽해지는 느낌을 받으면 골반까지도 고관절을 이용해서 쭉 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릎 자연스럽게 구부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쭉 늘어뜨리신 다음에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엔 어디부터 세우면 되나요? 골반에서부터 뒤로 기울이면서 골반에서부터 뒤로 돌려주면서 세우고요. 자, 이렇게 세우면서 허리 아래쪽을 천천히 붙여주시고요. 허리 중간 지점 허리 윗부분, 이때는 허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밀착하듯이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등 아래쪽 척추 마디마디 하나를
내쉬는 호흡에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천천히 붙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붙여 올라가다가 머리 쪽, 목 쪽을 움직일 때는 뒷목을 조금 더 길게 펼치시고 턱을 집어넣고 천천히 붙인 다음에 다시 코끝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끝 올려주면서 마지막에는 허리와 목이 중립 자세가 되게끔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 다시 바른 자세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요. 뼈 마디마디 근육을 조절하는 고유 감각이 이 한 분절 한 분절 한 분절 다 살아나면서 여러분들이 내 척추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부상 예방을 위해서 매우 좋겠죠? 이런 식으로 5번 정도 최초 연습해 보시고요. 익숙해지면 10번에서 20번까지도 반복하셔도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반복해서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내 척추의 느낌이 살아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 분절 스트레칭을 꼭 운동으로만 시간을 따로 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걸 잘 때나 아니면 평소에 일할 때 의자에 앉을 때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자기 전이에요. 그럼 베개를 놓고 침대나 아니면 이불 위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누울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확 누워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척추 분절 움직임을 주면서 눕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무릎을 구부리고 골반을 이렇게, 그 다음에 팔을 뒤로 이제 누울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후 골반을 먼저 눕혀야겠죠. 골반을 먼저 눕히면서 마치 우리 스카치 테이프 기포 없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붙이듯이 기포 하나도 없이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골반을 뒤로 기울이면서 붙이세요. 자, 이렇게 붙이다가 조금 누워야 되니까 팔꿈치로 기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허리를 붙여야 되겠죠. 허리 아래쪽을 아랫배에 힘을 주고 살짝 붙였다가 그 다음에 허리 위쪽 부분을 붙이고요. 하나하나 분절을 바닥에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등까지도 아래쪽, 중간, 위쪽으로 늘려주면서 붙였다가 목은 어떻게 하냐면요. 목은 머리 뒤쪽을 잡으시고 살짝 늘려주세요. 뒷목을 늘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역시 아래에서부터 하나하나 베개에 붙이는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리에 힘을 빼시고 코끝을 원래대로 원위치 하시고 무릎을 펴시고 편안하게 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느낌이 어떠냐면요. 이 뒤쪽에 등 쪽과 허리 이 근육과 관절이 약간 늘어난 상태에서 바닥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워서 주무시면 척추 관절 관절 그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면서 압력이 낮아지죠? 그러면서 신경과 혈액순환 그리고 디스크의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컨디션을 만들게 됩니다. 불 끄고 자야 돼요. 불 좀 꺼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항상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들 허리 건강 아시죠?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릎 구부리시고 몸을 옆으로 기울인 다음에 손을 짚고 이렇게 옆으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하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 이런 의자에 앉잖아요. 의자에 앉을 때도 척추 분절 스트레칭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의자는 약간 등받이가 좀 미끌미끌하죠? 이런 경우는 수건을 이용해서 수건을 살짝 대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일반 사무용 의자나 아니면 뭐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의자들은 그냥 편안하게 이런 거 수건 없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의자 팔걸이나 아니면 의자 밑부분을 잡으시고요. 엉덩이를 의자 끝에 깊숙하게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몸을 살짝 숙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허리를 쭉 늘리면서 골반을 먼저 세워주고 등받이에 벽에 기대는 것처럼 허리뼈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연결하면서 밀착시키는 거예요. 등을 다 붙이는 느낌으로 밀착시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길게 늘린 다음에 등뼈까지도 순서대로 붙여 올라가고요. 마지막에 턱을 집어넣고 뒷목을 늘리고 펼쳐서 머리 받침대가 있으면 머리까지 기대시고 편안하게 걸터 앉는 거예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렇게 앉는 것보다 운전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해서 늘려서 앉으면
허리가 압력이 낮아지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허리 근육이 약간 스트레칭 되는 느낌? 자, 그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힘을 빼고 일을 하시고 운전하시고 하시면 허리가 덜 압박받게 되겠죠. 이 별거 아닌 차이지만 이게 생활 속에서 습관 속으로 반복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허리 컨디션이 조금 더 좋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척추 분절 스트레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절, 마디, 근육. 자, 이런 아주 섬세한 부위들을 활성화시켜 보세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 골다공증 질환이 있거나 또는 척추에 어떤 염증이 심하게 있거나 또 기타 척추와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이 스트레칭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시고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